얘한테도 뭐 교환할 수 있었죠? 나무 달걀. 나뭇잎 달걀. 아, 너는 한 개로 교환한다고? 너 교환의 의미를 모르니? 어, 너 말넘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이리입니다. 오늘은 모동수 클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미보로 택주를 데려오고 드디어 저희 아일랜드에 제가 원하는 주민들로만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즐거운 아일랜드 라이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아, 여러분 봄 낚시 대회? 오늘이었구나. 바로 시작이 이렇게 되네요. 좋아요. 사실 오랜만에 낚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분명 전문 낚시인처럼 생긴 의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못 찾겠어요. 여기 있었구나. 어쩐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이거야. 제가 예전에 스타듀밸리 할 때만 해도 물론 그때도 막 정리를 철두철미하게 한 건 아니었으나 지금보다는 그땐 훨씬 더 신경 써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모동숲을 기점으로 제가 좀 정리에 소홀해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이템이 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아서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 그래도 다시 철두철미하게 정리하던 저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뭔가 섬이 지저분해가지고. 오! 까만 코스모스다. 이거 귀한 거 아니에요, 이거? 까만 코스모스 설마 처음 생긴 건가? 헉, 여러분, 팩주예요. 귀엽다. 뭐야. 팩주야, 어디 가지 말아봐. 우리 사진 찍자. 팩주야. 팩주야. 아이, 이 지팡이 집어넣어야겠다. 역시. 한번 참여해보겠습니다. 저딘 등장. 오후 6시까지 접수. 아, 이거 뭔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좋아요. 3마리 이상을 목표로 간다. 아까 여기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어디 갔지? 금세 사라졌나? 이 물고기는 현실에서도 큰 소리를 내면은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모동숲에서도 여기 막 뛰어다니면 얘네가 도망가거든요? 헉, 뭐야, 안 보여. 그래서 살금살금 봤다 봤다. 됐나? 아, 이거. 아, 뭐야. 아니, 하필 다음날이. 오, 참돌이 잘 어울린다. 이 다음날이 이스터 에그 축제거든요? 아, 그래서 달걀도 같이 낚이네요? 좀 별론데?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하면 되려나? 제발. 오, 특이한데요? 블루길. 바다에 많이 있을 거야. 농. 농 아니네요. 넙.
Nope이었다. 이런 거는 또 지워주고. 있다. 찹. 찹. 어, 얘 봐라. 찹. 밀당을 잘하네. 나비고기? 오, 열대어인가? 허허, 안 되겠는데요? 6, 5, 4, 3, 2, 1. 아하! 내가 못했는데 얘 왜 좋아하는 거 같지? 아니, 많이 못 잡았어. 세 마리. 5포인트?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다. 아, 이런 첸장. 미꾸라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낚시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발언 철회하겠습니다. 어? 봤다. 네 마리? 어 뭐야, 네 마리로 마감이네요? 물고기가 대체 어디에 물려있는 걸까요? 6포인트? 오! 아, 총합 100포인트가 넘었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었나? 다른님 해서 포인트 교환 한번 받아볼까요? 한 개. 뭘까 뭘까? 지팡이, 어? 가방? 아, 뭐야. 귀엽다. 귀여워. 어,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가까이서 한번 보실래요? 잉. 뭔가 직접 손 바느질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은 제가 낚시를 한 번만, 두 번? 두 번만 더 해서 상품을 하나 더 타볼게요. 제가 두 번에 채웠습니다. 이번 상품을 한번 받아볼까요? 지팡이 받고 싶은데. 어? 나왔다. 물고기 지팡이. 아! 드디어 받았어요. 그러면은 생선 공주 룩으로 갈아입어 볼까요? 어, 마침 이런 게 있다. 이게 어울리지 않을까요?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생선국에 생선 공주 말고 생선국에 물고기 공주 이렇게 하시죠. 여봐라, 오늘 저녁으로 고등어를 대령하거라. 고등어가 먹고 싶다. 나름 괜찮은데? 어, 햄스틴 말 걸어야 되는데? 리처드는 왜 집에 있는 걸까요? 어디 아픈가? 어, 아니네. 안녕. 이상한 일이 생긴데. 왜 물은 투명할까? 색을 칠하니 요정이 깜빡하고 안 칠한 건가? 진짜 귀엽다. 진짜 어린이 같아. 어? 고마워.
대박. 내가 맨발로 신발을 신고 있어서 그런가? 고마워. 레이스 양말? 우와! 정말 잘 어울리는데? 고마워. 핑크색이네요. 뭔가 나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낚시하다가 성격 버리겠어. 저도 혼자 낚시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물고기들이 다른 게 아니라 물고기들이 너무 외면해요. 내가 던진 찌를 자꾸 외면해. 진짜 진짜. 얘들아, 뭐 낚싯대 도구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뭔가 이상하다니까. 낚시대에 네번 참가했는데 네번 이상은 못하겠다, 솔직히. 없던 화도 생기겠어. 동글. 동구루. 동글 이러는데 동구루 이러는 거 같지 않아요? 동구루. 동구루, 동구루. 또 다른 주민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어? 굉장히 화려한 의상을 팔고 있군. 어? 백주. 옆을 입는다고, 역시. 낚시 대회 생각보다 너무 힘든 대회였다. 야, 근데 레이라 되게 낚시 잡지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낚시 고수 같은데? 여기서 뭐 해도 봐주나? 너무 멀어서 안 봐주는 건가? 두근두근. 참돌이도 모자 되게 잘 어울린다. 근데 참돌이랑 햄스틴이랑 대사가 완전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성격별로 대사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니가 같은 성격 주민이라고 해서 다 대사가 같은 건 아니고,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둘이 같은 것 같아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내가 너네 둘 다를 좋아하니까 그걸로 됐어. 그쵸? 그쵸? 너무 많은 장비를 다 내려놓고 와서, 잠자리채랑 새총 2개. 이 정도면 됐나? 애들 응원하면서 다닐까요? 갑니다. 이걸로 응원하자. 근데 아직 못 만난 애들이 좀 있어요. 일단 시베리아가 안 보이고, 집에 있네? 그래서 안 보였구나. 그냥 쉬고 있네. 내가 준옷 여기다가 장식해 놨네?
이거 제가 실수로 얘한테 줘버렸는데 얘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 왜 간호복을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거지? 혹시 간호사가 꿈이었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아주 좋군. 택주도 있나? 아까 여기 있었는데. 모르고 말을 걸어버렸어. 정말 힐링이야. 역시. 됐다. 누구누구를 못 만난 걸까요? 여기 지도에 들어가면. 아, 다 봤네요. 다 봤다. 미애? 미애를 못 봤네? 미애는 어디가 있는 거야? 미애 도서관에 들어가 있나? 가끔 그니까 주민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 도서관이 아니라 박물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일 때는 박물관에 가면은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너굴 상점? 오랜만에 커피나 한잔 할까요? 다시 이 지팡이를 들고. 어디 한번 가보자꾸나. 아, 카페에 있을 수도 있나?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나 너무 동숲 오랜만에 하는 거 티나는데? 여기가. 아니, 여기가 박물관인 줄. 아궁이 부엌? 이런 걸왜 버려? 종이 박스는 저도 안 가지고요. 목재 수납장. 방석. 이런 거 주워가자. 공주이지만, 필요한 건 주워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현명한 일인걸요. 다들 자기한텐 안 필요해서 버리는 거지만, 나한테는 필요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고? 카페를 한번 먼저 가볼게요. 카페에서 주민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과연? 아, 없네. 없지만 한잔 마시고요. 진짜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우아하시다. 우아한 마스터. 특별한 한잔 맛있게 드세요. 바로 원샷 합니다. 이게 아닌가? 아뜨뜨. 입천장이 될 정도로 뜨거운 커피가 맛있어. 근데 현실에 저는 못 먹어요. 전 충분히 시켰다 먹는 걸 좋아하는 편. 아니, 미애가 진짜 어디 간 거지?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녹음을 하나 했죠. 궁금하시다면 요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달걀 축제 날이거든요? 와! 와! 안녕! 달걀 찾기 하자.
오케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여섯 종류의 달걀. 밖에서만 찾으면 되고? 맞아, 이거 그때 그래서 하지 않았나? 바위 달걀 10개. 뭘까요? 화이팅! 어, 여깄다, 여깄다. 역시. 바위 달걀은 돌을 캐다 보면 나오는 거고요. 하늘에 나는 달걀은 위에 날아다니는 선물 상자? 그거 맞춰서 먹은 거 같고, 나무 캐다 보면은 나무 달걀. 흔들다 보면은 나뭇잎 달걀인 건가? 이게 달걀이 나무에 막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은 거를 달걀을 가져왔어. 한 개씩 가져가라고 하고. 뭘까 뭘까? 아, 가구인가 본데요? 아, 바구니? 해냈다, 해냈다, 해냈다. 오, 여깄다, 여깄다. 이거야. 럭키 바니, 이스터 바닥. 오. 이스터 바닥. 이게 총 18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만들어야만 그 보상으로 오뚝이랑 뭘 준다네요. 오, 나 뭐야, 만들 수 있는 거 왜 이렇게 많아? 다 만들어버릴까? 근데 제가 그니까 안 갖고 있는 것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딱 보고 요런 거 만들면 되거든요. 물고기 달걀, 이스터 스툴. 제가 이미 갖고 있는 거는 주머니나 박스 표시가 나오니까 이스터 아치도 하나 만들고, 오늘은 제작 데이. 어? 주머니가 가득 찼대요. 그리고 저 땅 달걀이 별로 없는데요? 누구 땅 달걀 교황? 아유, 에이. 당장 손 비워. 아, 물고기 달걀? 일단 한번 보자. 물고기 달걀. 그래. 어, 근데 여러분, 저 땅 달걀이 아니라 나무 달걀이었나요? 모자란 게. 아, 땅도 맞네요. 나는 이거 한번 교환하고. 어차피 물고기 달걀 의상도 만들어야 되니까. 안녕. 어? 두 개, 세 개, 두 개야? 꽤 많이 필요하네. 근데 이것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옷까지? 아닌가? 가구만인가? 잠시만요. 어? 비상, 비상. 옷은 안 만들어도 되나 본데요? 그러면은 가구를 우선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리스, 벽지, 나무 달걀이 부족하다고? 나무 좀 캐야겠는데? 나무 달걀. 나도 나도. 아, 땅 세 개? 잠깐만. 좋았어. 아니면 나무 달걀이야 뭐, 제가 때리다 보면 나오는 거니까 직접 나무를 캐도 되고요. 얘한테도 뭐 교환할 수 있었죠?
나머지 레시피? 다른 누군가가 주워갔을 거라고? 나 그러면 나무 달걀. 나뭇잎 달걀. 아, 너는 한 개로 교환한다고? 너 교환의 의미를 모르니? 어, 너 말넘신인가요? 물론 토빗은 한 자리에 가만히 있고, 미안.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스터 가방? 나 이건 있지 않나? 풍선, 가방. 하, 이럴 수가. 그래도 고맙다, 햄스틴. 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달걀. 아, 어, 부러졌다. 모처럼 이거 성공했는데 달걀 하나밖에 안 주네. 나무 달걀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아직 다섯 개? 어? 비상. 아, 망했다. 아, 저거 날아가 버리나요? 저 새총 없는데 지금? 자, 과연 모동수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는 게임일지? 아닐지. 아니었다. 괜찮아. 저렇게 날아갔다가 다시 또 바람 타고 타고 돌아올 거야. 돌아와 줄 거야. 저 곤충 이름을 알았던 것 같긴 한데, 약간 무슨 길잡이 막 이런 거 아니었나요? 길앞잡이 이런 거였나? 아니면 의외로 그냥 비단벌레일지도. 원래 곤충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몰랐었는데요. 모동숲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짱구 게임 아세요? 짱구와 박사님의 여름방학? 그 게임을 하면은 그 곤충에 좀 관심이 생기긴 합니다. 곤충 채집. 이거 제가 지금은 응? 갑자기 혼자 떠올랐어? 지금 귀찮아서 이거 안 죽고 있잖아요. 나중에 다음 동수 플레이 때 아, 이게 뭐야? 이러면서 죽는 나의 모습 그려진다. 내가 해놓고 내가 투덜거리면서 열심히 죽고 있을 듯?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갑시다. 다음에 벽지.
그렇지.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이거 제법 귀여운데? 달걀 침대 있고요. 어? 뭐야, 나 이거 만들어야 되네. 이스터 풍선, 벽지 있고, 러그 있고, 이거 있고, 뭐가 없는 거지? 아치 같은 것도 있고. 아, 화관도 만드는 게 맞긴 하네요. 화관도 맞고, 이거 완성했다. 가위. 아, 나 만들었어. 뿌듯. 어. 아니, 화는 안 났는데 좀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 어. 이게 오뚜기구나. 이게 마지막 도전이야. 진짜로 스페셜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아, 적당한 나뭇가지 말고 오뚜기. 계절 레시피거든요. 아, 여기 있다. 토빗 오뚜기. 아주 귀엽군. 밖에다가 한번 설치해볼까요? 궁금. 진짜 이렇게 막 쓰러뜨릴 수 있나? 그러니까 오뚜기가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건들면서 놀 수 있나? 오! 생각보다 큰데요? 귀여워. 진짜 되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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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그럼 진짜 진짜 전부 다 만들었어. 바로 또 레시피네. 근데 아, 방금 또 레시피냐고 말해버렸네. 와, 짝짝짝짝. 어. 오케이. 아, 근데 이쯤 되니까 그것도 좀 탐나네. 모든 의상을 만들면 특별한 의상을 또 만들 수 있다는데요. 일단은 땅 달걀 두 개 필요하고, 바위 달걀은 네 개가 더 필요하고요. 땅 두 개. 말미잘에게 자아가 있을까? 휴. 가자. 된 건가요? 아, 근데 뭐야, 이게 꼭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였나? 다 만들어야 되는 거 맞겠죠?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였어요. 아이, 제가 그만 정보를 아무렇게나 파버렸군요. 자, 저 이제 물고기 달걀로 땅 달걀 삽니다. 물고기로 땅 달걀 사요. 백주야, 배가 많이 고프구나.
이게 보니까 얘는 진짜 안될것 같고, 들어봐. 나무? 더안 되는 건 아니고 쿨타임이 있나 봐요. 나무 괜찮지? 응. 이게 보니까 의상을 만들 때 최소 5개는 필요한 것 같아서. 오케이. 자, 나무 달걀. 땅 달걀이랑 바꿉니다. 나무를 땅으로. 나무를 땅으로. 나무를 땅으로. 나무를. 땅땅땅땅. 나무를. 아니야, 이거 반대잖아. 나무를 주는 거잖아요. 야, 필요없어. 땅땅. 땅을 땅땅땅. 그거야, 그거야, 그거야. 맞죠? 모든 달걀 5개만 있으면 상하이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시급하네. 바위 달걀이 시급하네. 바위, 바위, 바위. 나이스, 나이스.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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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근데 나머지는 하나씩 필요한 건데 어떻게 구하지? 아, 그냥 이분이랑 해야겠네. 교환하자. 나뭇잎 달걀. 잘 받아라. 이 사기꾼아. 그래. 근데 뭐 톱이시 사기꾼은 아니고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장사는 톱이처럼 자, 제가 드디어 염원하고 염원했던 달걀 파티 드레스. 달걀 파티 모자. 진짜 깜찍하네요. 우와. 이야. 전체적으로 노란색이나 핑크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신발을 바꿔 신죠? 노랑 아니면 핑크로? 둘다 괜찮다. 둘다 괜찮은데, 핑크는 이제 치마 아랫부분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라 괜찮은 것 같고, 노란색도 어떻게 보면 노란색이 가장 많아 보여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연결되는 느낌인 핑크를 선택하겠습니다. 나 힘들었어. 계란 다 부숴버릴 거야. 여기 서 있으니까 딱인데요? 자, 제가 드디어 이스터 축제를 제대로 즐기고 모든 레시피를 제작한 다음에 의상까지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모든 의상까지 만들지 말고요. 의상은 만들 필요가 없고 똑같은 달걀 10개를 모으면은 의상 레시피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총 6개 달걀을 10개씩 모으면은 이 달걀 파티 모자와 원피스를 가질 수 있다. 하하하하. 그럼 다음 플레이에서 뵙죠. 오늘은 맛있는 수박을 먹으면서
냠냠. 2시 57분입니다. 네. 와. 한번 들어볼까요? 오라라. 어? 웬일로 너굴씨가? 아. 어? 나 이거 해봤나? 저거 한번 참가해볼까요? 이런 요란한 복장으로?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근로자 투어? 공연을 먼저 감상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투어에 참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고고! 아! 이채리가 있구나. KKC 팬이에요. 네. 아, 지금 공연을 보진 못하는군요. 잘 가. 왜? 오랜만이야. 벌써 3주나 됐니? 홍구롱. 아이고야. 얘들아 안녕. 아 귀여워. 나비 관찰하는 거 봐. 구경 다 했니? 안녕. 아이라. 뭔데 뭔데? 까먹었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저희 그거 가요. 근로자 투어. 삽 들고 가야 되나요? 응. 이거 먼저 정리해야겠는데? 안녕. 근데 시베리아 이 무뚝뚝 성격은 그니까 진짜 동수를 오랜만에 키면은 어? 너 누구더라? 이래버리거든요. 좀 심한 것 같아. 너무한 것 같아. 어? 너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바로 주세요. 바로 주문합니다. 네. 이거 이런 거 그냥 다 팔아버리죠? 어? 검정 백합을 내가 뜯었다고? 뭐 뜯었다고 다시 안 자라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와 진짜 크다. 이거 한 3만 벨 하려나? 네. 어?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이거 사서 미애한테 줄까? 미애가 근데 방에 장식을 해주려나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둘 데가 없어서 일단 방을 한번 봐봐야겠어요. 부직품을 넣을래. 이런 거 넣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죠. 여기 화관도 넣고 나무도 넣고 판단은 넣지 말고 지팡이도 하나면 되니까. 곤충 지팡이, 미스터 지팡이.
곤충 지팡이도 넣어 놓을게요. 아, 들고 있어서 안 되는구나. 포기할게요. 어, 아, 집에 없네? 그래도 상관없긴 한데 집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한번 주워봅시다. 이거 줄게. 큰 판다. 귀용. 엄청 좋아한다. 근데 여러분, 이 옷의 단점, 모자가 너무 커서 주민 얼굴을 다 가려버림. 피트니스 탱크톱? 어? 이런 거 왠지 없는 거 같은데? 없는 아이템 좋아. 입어볼까요? 오, 아, 뭔가 어디선가 본 거 같긴 한데요. 그래도 좋아. 요롱. 그러면 바로 자, 노동자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아, 노동절을 맞아서 노동자 여행. 아야. 네. 근로자의 날 투어. 외출할래. 근로자의 날 투어. 와, 뭐지? 아,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섬이 무인도는 아니죠? 아, 무인도인가? 사람이 없으면 무인도니까. 여러분, 수박이 너무 맛있어요. 계속 먹게 돼. 아, 그래요? 뭐야, 재밌겠다. 출발. 뭔가 딱 한 번 한 것 같아요. 딱 한 번. 삽을 줬다라. 일단은 배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킵니다. 냠. 아주 흥미롭군. 에고. 이런 거 이제 그냥 주는 거겠죠? 그냥 주는 거. 아, 이거 그냥 건너갈 수 있었던가요? 저게 뭐야? 저거 무슨 티켓이죠? 뭘 저렇게 많이 준담? 배를 하나 먹고 돌을 깨면은 어차피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돌멩이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 저 위에 누가 있다. 어? 아, 저 친구 무슨 그 유명한 고양이 아니에요?
유명 고양이. 수수께끼 고양이 이런 건가? 여기 들어와야만 이쪽으로 진입할 수가 있구나. 배를 이렇게 막 먹어버려도 괜찮을까요? 으잉?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오잉? 긴급 탈출. 마일이 드나 보다. 첫 이용. 부탁할게요. 네. 네. 이게 맞아요? 뭐야, 깜짝아. 여기까지는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저 나무를 캐니까 그대로 막혀버리고 말았다. 여기서 배를 먹어주고 깨고 돌아서 망했다. 아, 망한 거 아닌가요? 여기 미로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곳의 이상한 점은 여기마저도 이렇게 돌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캐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긴급 탈출. 사다리만 만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네. 단단 목재 4개? 배는 2개 있습니다. 요거 하나 깨면은 단단 목재 2개를 얻을 수가 있는데 다른 목재도 부족한 상황. 이제 여기를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목재가 부족한 거지 더 뭐 깨부술 게 부족한 건 아니니까. 배는 넉넉하니까 사다리를 만들려면은 목재가 종류별로 4개가 필요하다.
서순이 상당히 중요한 위로네요. 자, 이러면 단단 목재만 두 개가 모자란다. 그러면 이 단 하나의 배를 먹어서 단단 목재 두 개를 마저 파밍한다. 사다리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다리를 들고 도구를 도끼? 오케이, 여기는 반대편에서 먹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바깥으로 돌아와야 하는 곳이고, 튼튼하지 않은 도끼, 아주 찝찝한데요. 헉! 하나만 부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걸 부수면 안 됐네. 아, 이러면 다시 해야 되는 거네요? 튼튼하지 않은 도끼를 사용해서 이곳에 나무를 캔다. 한번 컹, 컹, 컹 하니까 바로 부서져 버리는 이 쓸모없는 도끼. 잘 가라. 아이. 어? 뭐야. 삽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근데 뭐 보니까 삽은 안 부서질 것 같긴 해요. 지야, 그러면. 여기로 내려가면 되겠죠? 여기서 과감하게 배를 두 개를 다 먹어버린다. 나무를 뽑아줍니다. 밀고 이쪽으로 쭉 돌아서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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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먹고 어차피 오른쪽 위로 돌아가는 건 안 됩니다. 아, 나 이제 사다리 있는 사람이지. 안녕. 낯선 고양이? 나 너굴씨가 소개해줬어. 응. 맞아, 맞아. 아일랜드야. 오, 맞아. 알고 있구나. 딩동댕. 난 아이리야. 헉? 가방? 아,
그래. 안녕. 아주 귀여운 친구로군. 낯선 고양이. 이게 뭘까요? 오! 벨 교환권? 한 장에 설마 만배? 먹고 파고 먹고 먹고 여기 쭉 돌아서 세 개. 와,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만들어놨지? 어린이들 울면서 떠나겠어요. 어린이들 울면서 섬으로 돌아가겠어. 모든 섬을, 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었습니다. 이 꽃도 뭐 가져가 볼게요. 요거까지 가져갈 방법이 있나? 됐다? 됐다, 됐어.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투어. 클리어 기록도 남는다고? 벨 교환권은 우편으로 보내준다네요. 네. 영원히 안녕. 투어를 다녀오니 어느덧 해가 떨어지는 시간. 안녕. 옷이라도 구경할까요? 저는 제가 옷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으려고 하면 별로 없어요. 어? 실제 옷장처럼. 어? 저거 좀 예쁘다? 요건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요거? 요 모자? 오! 이것도 뭔가 탐나는 걸? 오, 이것도! 명탐정 옷! 와, 뭐야! 대기. 이거 좋은데요? 모자는 세트로 없네? 농부 모자 좋다. 이 색깔로 사볼까요? 안경은 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슬리퍼 다 있나? 슬리퍼도 하나 살까? 구입. 이거랑 트레이닝복 세트. 하얀색으로. 어? 이것도 좀 귀엽다. 근데 약간 더워 보이니까. 하얀 운동화는 왠지 한 켤레쯤 있을 것 같긴 한데. 운동화는 패스. 안경도 패스.
오케이. 자, 그럼 옷을 한번 갈아입어 보는 걸로. 탐정 옷이 기대가 되네요. 자, 오. 이게 상이라는 게 놀랍네요. 바지에 뭔가 어울릴 만한 게 있나? 색깔이 다 미묘하게 달라서. 이게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 어, 아, 뭐야. 다른 것도 바꿔야지. 모자도. 모자도 한번. 탐정스러운 모자 원래 있지 않았나? 어, 약간 이런 거? 근데 머리랑 상의랑 하의랑 색깔이 다 따로 노는 게 참 좋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따로 놀 수가 있담? 차라리 이게 나을 듯. 여기다가 목화신. 정말 난해한 패션이군. 이게 나으려나? 멋진 안경까지. 도토리 탐정 간다. 요 바지가 더 낫나? 어? 검정 괜찮은데요? 차라리? 신발도 그냥? 아, 너무 근데 검정이 아니라 너무 검정. 너무 검정인데요? 아, 살짝 색깔이 아쉽긴 한데. 호호호. 오케이, 이렇게 가고 모자를. 어째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다. 모자는 이거. 그리고 여기가 이게 너무 검정이니까 약간 풀어주는 색상. 아니면 여기 초록이 들어가니까 아예 이런 초록으로? 요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바지의 찰랑거림이 이 머리카락과 좀 유사하다. 요걸로 가겠습니다. 사건이 날 부른다.